충신 박재상.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신라는 영토도 작고 군사력도 약해서 늘 외구의 침략을 받곤 했지. 그래서 삼국 중 가장 힘이 센 고구려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했어. 신라의 17대 임금인 내물왕에게 왜 사신이 와서 말했어. 임금께서 왕자 한 사람을 보내시어 우리나라와의 돈독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내물왕은 겨우 10살이 된 셋째 아들 미사은을 왜 보내야 했어. 하지만 왜는 미사한을 인질로 붙잡아 두고는 돌려보내지 않았지. 내물왕의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눌지왕이야. 눌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몇 해 안 되어 고구려 장수왕의 신하가 와서 말했어. 임금의 아우이신 보코 왕자님이 아주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나라로 보내시어 친목을 도모하시지요. 눌지왕은 보코를 고구려로 보냈어. 하지만 고구려 장수왕은 보코를 인질로 붙잡아 두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돌려보내지 않는 거야. 눌지왕의 근심은 하루하루 깊어만 갔어. 나무 위에서는 할미새가 눌지왕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종일 구슬피 울어댔지. 두 아우를 멀리 보내고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으니 어찌할꼬. 나라가 힘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도다. 눌지왕의 탄식을 듣던 신하가 말했지. 폐하, 삼량 주간 박재상이라면 폐하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는 올곧은 데다 정직하고 지혜로우니 일을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상은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 지역의 토호 세력이었어. 눌지왕은 바로 박재상을 불러들여 말했어. 나의 두 아우가 왜와 고구려에 간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인질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소. 그대가 두 아우를 내게 다시 데려와 줄 수 있겠소. 폐하, 소인이 부족하오나 명을 따르겠나이다. 박재상은 곧바로 고구려로 떠나 장수왕을 만났어. 그리고 말했지. 저희 임금의 아우가 고구려로 온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임금께서는
형제간의 정을 끊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리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큰 아량을 베풀어 보코를 다시 신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 임금께서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여기실 것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듣고 보니 박재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장수왕은 보코를 풀어주었지. 박재상은 보코와 함께 신라 눌지왕에게 돌아갔어. 눌지왕은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을 보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이내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아직도 외에 잡혀있는 미사은을 생각하니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근심하는 눌지왕에게 박재상이 나서며 말했어. 배하, 제가 외에가 미사은을 데려오겠나이다. 그대가 그리 해준다면 내 여한이 없소. 뛸 듯이 기뻐하며 말하는 눌지왕에게 박재상이 다시 말했지. 배하, 대신 배하께서는 제가 신라를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온 나라에 퍼뜨리시어 외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도록 해주소서. 박재상이 미사한을 구하러 외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박재상의 아내가 말렸어. 지금 가시면 돌아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박재상의 아내가 울며 불며 붙잡았지만 박재상은 배를 타고 외로 떠났지. 박재상이 외의 임금을 찾아가 말했어. 신라에서 역적죄를 짓고 쫓기던 중에 외왕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백제의 사신이 외의 왕에게 신라와 고구려가 힘을 합해 외를 쳐들어올 거라고 말했지. 아무래도 신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군. 외왕은 박재상과 미사은에게 신라로 쳐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도록 해서 곧 신라를 쳐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박재상을 믿으며 미사은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지. 박재상은 미사은과 바닷가에 나가 뱃놀이와 낚시를 즐기며 편안한 생활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이었어. 자, 오늘이 바로 도망칠 날이니 얼른 신라로 도망가십시오. 박재상은 미사은을 재촉하며 떠나라고 말했어. 혼자는 실소, 같이 갑시다. 우리 둘이 모두 사라지면 둘 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저는 배하를 위해 이미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미사은은 일본에 살던 강구려라는 신라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외를 빠져나갈 수 있었지. 다음 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난 박재상에게
왜 사람들이 미사은은 어딜 갔냐고 물었어. 어제 배를 타러 나갔다 몹시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오. 하지만 결국 미사은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왜 사람들은 박재상을 외왕에게 끌고 갔지. 내가 왕자를 몰래 보낸 것이냐? 나는 외의 신하가 아니라 신라의 신하이다. 나는 우리 임금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했을 뿐이다. 박재상의 말에 외왕이 크게 노하며 말했어. 좋다. 정 그러하다면 이제라도 외의 신하가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 높은 벼슬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 형벌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박재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지. 내가 신라의 개돼지가 될 망정 왜 신하가 될 수는 없다. 화가 난 외왕은 박재상을 먼 외딴 섬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불태워 죽이고 말았단다. 한편 신라로 돌아간 미사은은 눌지왕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 온 나라에 크게 잔치를 열어라. 죄 지은 자도 다 풀어줄 것이다. 눌지왕은 아우를 다시 만나 더없이 기뻤지만 박재상의 소식을 듣고는 애통해 했어. 아, 그의 충자를 잊지 않겠도다. 눌지왕은 박재상의 아내를 나라의 큰 어머니인 국대 부인으로 책봉하고 박재상의 딸을 미사은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단다. 삶의 새마다 머무르는 곳이 다르다고? 두 아우를 먼 나라의 볼모로 보낸 눌지왕의 근심을 충신이었던 박재상이 해결해 주었어. 어쩌면 눌지왕이 근심어린 한숨을 내쉴 때 나뭇가지에서 울던 할미 새는 눌지왕에게는 좋은 일을 가져다 준 새일지도 몰라. 옛 사람들은 할미 새를 집안에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길조로 여겨서 할미 새가 둥지를 트는 집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여겼거든. 할미 새는 할미 새과에 속한 새들을 통틀어 말해. 검은 등 할미 새, 검은 턱 할미 새, 긴 발톱 할미 새, 노랑 할미 새, 백할미 새, 알락 할미 새, 시베리아 할미 새 등 종류가 꽤 많고 할미 새 종류에 따라 각각 좋아하는 환경도 달라. 긴 발톱 할미 새는 봄, 가을에 잠시 머물다가 이동하는 새이고 노랑 할미 새, 알락 할미 새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새로 머물러. 알락 할미 새와 닮은 백할미 새가 텃새로 머무른단다. 알락 할미 새는 여름철 새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해. 할미 새는 몸집이 참새처럼 작고 가늘며 긴 편인데 주로 물가나 땅 위에서 생활해.
땅 위에 오목한 곳이나 사람이 사는 집의 지붕, 덤불, 나뭇가지 등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딱정벌레, 메뚜기, 파리 같은 곤충을 먹고 살지. 할미새는 길쭉한 꽁지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흔드는 습성이 있어 날 때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파도 모양으로 날아다니는데 보통 서너 마리가 무리 지어 날아다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할미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받는 새란다. 할미새 사촌과 할미새는 다른 새일까? 앞에서 살펴본 할미새는 그 종류가 아주 많다고 했지. 그런데 할미새와 이름이 비슷한 할미새 사촌이라는 새도 있어. 아마도 할미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겠지만 할미새 사촌은 할미새와 엄연히 다른 새야. 할미새 사촌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번식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을 나는 나그네 새야. 할미새 사촌은 몸 길이가 20cm 정도인데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가 조금 달라. 암컷은 머리와 등이 진한 회색이고 몸 아래쪽은 흰색이며 가슴 옆에는 짙은 회색 가로띠가 여러 개 있지. 암컷의 이마에서 머리 꼭대기까지는 폭이 좁은 흰색 선이 있는데 수컷은 이 선이 암컷보다 굵어. 수컷은 머리가 검은색이고 몸의 윗등은 검은색, 그 아래는 진한 회색이야. 그리고 가슴과 배는 흰색이지. 수컷과 암컷 모두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야. 할미새 사촌은 주로 높은 나무 위에서 곤충이나 곤충의 유충을 잡아먹으며 사는데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둥지를 지을 재료나 먹이를 찾을 때에만 키 작은 나무로 내려오고 땅으로는 거의 내려오지 않아. 날아다닐 때는 파도 모양으로 날개를 펄럭이며 높이 나는데 찌리리 찌리리 하는 소리를 반복해서 내지. 이른 봄에 공원이나 섬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할미새 사촌은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새가 되었단다.